처음 보시는 분 살짝 들어볼래요? 네, 그래서 소개해드릴게요. 뭐 애터미 처음부터 이거 하고자 한 사람 있었겠어요? 네, 저도 제 선배님한테 2011년도에 이제 애터미라는 게 와요. 왔는데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제 그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해봤어요. 98년도에 제가 30대 중반일 때 아까 A사 지금 애터미랑 거의 비등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 그 A사를 한 이유는 있어요. 제가 이제 은행 과장이었고 저희는 부부가 같이 했어요 그 일을. 왜냐하면은 집사람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했는데 천성이 맨날 이거 일만 해서 되겠냐. 제가 하도 직장 등일 싫어했고 자유롭고 좀 살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막 음악도 하고 여행도 그거 다 원하는 거였죠. 네. 근데 그게 살다 보니까 그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계기가 됐어요. IMF가 오면서 이거 나도 위험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은행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미국 회사 정보를 지금 애터미 정보를 갖다 준 한상현 천재 제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1 선배예요. 그분이 그 당시에도 미국계 회사 정보를 저한테 줬고 저는 이렇게 확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고 은행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 따져요. 일단은 잘 따지게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우선 내가 손해를 안 봐야 돼. 절대 손해를 안 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뭐 피해 안 주고 잘 살았거든요. 은행 다닐 때 제가 그때 계산해봐도 아마 제가 분양받은 거 하나 있었고 아파트가 두 채 제 이름으로 있었고 집사람하고 합하면은 한 8천을 벌었으니까 이미 상류층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걸 왜 했다? 한 이유는 직장 다니기 너무 싫었고 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근데 방안이 없잖아요. 계속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비전을 딱 보니까 이건 이제 시스템 사업이라 그래요. 어느 정도 내가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그 다음에 일을 안 해도 어떤 시스템적으로 돈이 나온다는 그 원리를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걸 부업으로 열심히 했는데 성공했으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거기가 있겠죠. 그래서 6년을 했다가 결국 안 됐어요. 안 돼갖고 이제 난 이거 안 한다 할 때까지 다 해봤으니까 2년 부업 4년은 다 직장 때 간두고 한 거예요. 집사람도 공무원 간두고 나도 은행 잘 나간 은행 간두고 그러니까 8천만 원하고 바꾼 비즈니스가 그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그 정도 비전이 있어요. 제가 뭐 미친 사람 같진 않잖아요. 미친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애터미는 제 아들도 시키고 있으니까 제대로 미쳤죠? 미쳐도. 그래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도 몰랐어요. 그때 애터미가 있었으면 애터미를 선택을 했죠. 사실은요. 그리고 6년 하다가 이제 안 되나 보다 해서 이제 제 생활하고 있을 때 여러분처럼 애터미 정보가 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안 들으려고 그랬고 저는 2천억도 안 될 때 이 회사의 정보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듣는 과정에 제가 선택한 이유는 똑같아요. 내가 시스템 구축해서 평생 이 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을 이걸 소개해 준 이유는 너는 이거의 직장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직업이 마지막 직업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회사만 존재한다 그러면 돈 시스템 만들어지면 계속 수입은 나올 거니까 그런 사람 누구나 원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할 이 마케팅을 듣게 돼요. 저는 이 마케팅 수익 구조에 관심이 있어서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제품은 써보지도 않았고 이 마케팅을 보고 전을 했고 물론 이제 제가 이 마케팅을 이해했고 그 다음에는 본질적인 거는 제품이 유통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품의 경쟁력은 제가 한 달 동안 다 알아본 거예요. 만약에 아까 안성재 국장이 설명한 것처럼 기존 다른 데 것보다 제품 경쟁력이 있으면 안 했어요. 울돈은. 그게 아니면 나는 해봤잖아요. 미국계 회사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업성은 되는데 이게 소비자 매출이 소비자가 많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던 건데
우선은 회장님 강의 중에 세미나에 가서 이제 그걸 먼저 본 거야. 아, 제품 경쟁 연구 받고. 근데 마케팅을 이해하는 순간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마케팅이 너무 쉬웠고, 아, 이게 이대로만 된다 그러면 이건 일도 아니란 거 본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케팅의 이제 매력이 있냐, 처음 듣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듣는 분을 위주로 마케팅을 풀어드릴까. 우리 저처럼 이렇게 해본 사람 위주가 아니고. 그래서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마케팅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야. 이 마케팅대로. 자, 한번 어깨를 피시고. 우리 처음에 지금 설명해 주신 안 국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갖고 근데 이 구조상 제 파트너 들어와 있어요. 아까 그분이 한 거 다 제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제가 마케팅을 이제 풀어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뭘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하는 건지. 그래서 일단은 가입비 유지비가 없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사실은 이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는 무한단계 때문에 사실 성공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내려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다 이제 아까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저 안국장처럼. 근데 안국장님은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무한단계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잘하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입비 유지비가 있으면은 무한단계로 안 가요. 쉽게 얘기해서 가입비 유지비가 있으면은 그 대상자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비 유지비가 아까 얘기하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 능력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막 들어오다가 가입비가 유지비가 있으면 능력 없는 사람은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입비 유지비 없는 게. 그리고 무한단계, 그래야만 무한단계까지 내려가는 거고, 그 무한단계 속에 여기 보시면은 바이너리 글로벌 원마케팅, 해외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무한단계 속에서. 자, 그리고 품질이 좋고 가격 싸다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고, 그게. 뭐 매출이 안 일어나면은 우리가 받아올 돈이 없어요. 일단은 제품이 팔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고 이상한 다단계 쫓아다니는 분들 많아요. 제품 유통이 있어야 실질적인 돈인데 제품은 유통 안 하고 돈 먹게 한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많은 코인이고, 그런 데들은 다 그래서 투자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 투자하라도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시스템 소득이 안 만들어져요. 제가 했던 거 그거잖아요.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시스템 소득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면 궁극적으로는. 그래야 내가 언젠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위해서 애터미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애터미를 회사에서 우리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터미 회사가 이런 도구를 주는 거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달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바이너리는 말하면 이제 두 줄이에요. 아까 이제 두 줄로 나가는 거 이제 그 제가 맞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하우 상박 이제 이것도 기가 막힌 거고, 소득의 상한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오는 사람도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고 내후년에 오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이 소득 상한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일단은 수입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걸 보셔야 돼. 아, 이걸 안 보게 되면은 이상한 데 끌려가는 거예요. 돈 먹게 돈 놓고 하는데. 예. 자, 수익 원천은 우리는 유통 마진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PB라고 하는 거예요. 포인트 밸류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제품마다 이제 PB라고 쌓여 있죠? 자, 그러면 이 PB는 뭘까? 포인트 밸류는 물론 우리가 회원이 돼서 사면은 이거는 단순히 내 포인트로 적립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전체 이익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PB가. 그러니까 매출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모임을 한 세트 한 박 네 개를 사면 30만 6천 원이죠. 일례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15만 3천 포인트예요. 네. 자,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 한 박스가 고개 나갔어요. 전체 그날 하루에 그것만 나갔다 생각할게요. 아, 그러면은 전체 회사가 이제 제조회사한테 물건값 다 지불해 주고 15만 3천 원이 총 매출 이익이란 뜻이에요. 이해 되세요? 되게 쉽죠? 그러면은 그 매출 PB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매출 총이. 이제 그걸 가지고 30%는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회사가 직원도 봉급, 임금도 주고, 그걸로 카드 수수료도 내고, 그걸로 택배비 회사도 봉급 주고,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를 그 매출 총액의 70%를 이제 우리 수당으로 배분하는 게 이 마케팅 구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걸 들으면은 나는 못 판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이건 팔아서 내가 수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해머해머 네 박스 사다가 누구한테 가서 마진 챙기면서 팔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매출 총익, 즉 많은 소비자들을 쓰게 함으로 해서 회사의 총이익을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이건 판매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매했으면 저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판매해 본 적도 없고 영업에서 영업을 뛰어본 사람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관리직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했던 궁금했던 거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지식, 상품에 대한 지식 정보를 파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파는 거지 사실 어떤 물건을 갖고 있어서 파는 행위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하는 행위 과정에 있어서 제품을 가져가서 써보게 하는 행위는 해요. 그거는. 아, 저 아메이 할 때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 하얀 손에다가 구두약을 잔뜩 묻혀갖고요. 걔네가 나온 게 있어요. LOC라는 거. 그거를 막 해서 때를 쫙 빼요. 마술 같아요. 그러면 그때 LOC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를 팔러 가려고 했으면 그걸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행위를 보여주면서 다만 그 사람이 LOC라는 그 제품을 쓰면은 나를 통해서 평생 쓸 것 같아서. 생필품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라면을 가서 보여주든 고등어 가서 보여주든 해모임을 보여주든 보여주고 나서 그 사람이 제대로 쓰고 먹기만 하면은 평생 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파는 거에 대한 두려움 깨졌어요? 네. 네. 여러분 판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해요 이걸요. 근데 이제 그 의미를 내가 그들한테 이익이 되는 걸 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려움도 없어지고 거절해야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져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쓰면 이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만 간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분배를 할 건가. 근데 회사에서 자꾸 이제 뭐 네트워크 마케팅 35% 얘기도 헷갈리죠? 회사는 사실 저 PBU에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하도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막 끌어들여갖고 이런 거예요. 막 돈 준다 그래갖고 사람들을 막 끌어들여. 그리고 나서 사고를 내고 그 회사가 없어진 회사가 하도 많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까 120개 합법적인 회사들은 이제 이 공정거래 산하에 들어와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거는 공제조합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다 확인하셔야 돼, 사실은. 그 회사들이 정상적인 회사예요, 그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은 매출액의 35%로 수당을 풀라돼 있다 이거예요. 매일매일이 아니고 이걸 1년에 한 번씩 통제하는 거예요. 매출액의 35%. 정확한 개념은 PB로 계산하는 거야. 이해 되셨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편리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제 요 35%로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설정적으로 회사하고 저하고 약속은 요거예요. 내 산하로 일어난 PB에 대한 걸로 나는 보상받는 거라 보시면 돼. 이해 되셨죠? 예, 그래서 35% 규정은 그것 때문에 규정한 거예요. 하도 사고를 치니까 35% 이상 수당을 풀면 1년 동안 계산해서 그 회사를 35% 수당 풀면 그 회사는 바로 제재를 가하게 돼. 영업정지라든가. 근데 35% 이내 푸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뭐 30%를 풀어도 되는 거고, 근데 애터미 회사는 어떻게든 최대한 35%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10년 동안 이 박항일 회장을 보니까 최대한 맞춰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해됐고요. 그래서 6%는 이제 센터, 이런 교육센터, 이제 여기에서 운영비라도 좀 도움이 되라고 6%는 이제 그분들한테 줘요. 사실 이건 큰 돈이 안 돼요. 저도 센터를 냈지만 센터를 몇 년간 낼 땐 적자예요. 처음부터 내 회원이 많아서 PB가 전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센터 내신 분들, 다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고마운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분들이. 그리고 이제 내가 가져올,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44% 후원 수당, 20% 직급 수당. 말 그대로 이제 후원 수당은 매일매일 정산은 일일 규모로 정산을 해.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제가 풀어 드릴 테니까. 자, 44%를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 44% 풀게요.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산은 자 회사 입장에서는 자 후원 수당이라 그랬죠?
자, 이걸 어떻게 분배되는 거냐면은 매일매일 회사 입장은 44%를 뛰어나요. 회사가. 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뛰는 거예요. 44%를. 그리고 30%는 이제 회사가 가져간 거고. 요 44%를 뛰어놓은 거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회사 입장에서 후원수당 통장에 돈을 넣어놓은 거야. 이 44%를. 매출 이익금을.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하는 거냐면은, 자, 오늘 오신 본인들이 있어요. 정산을 매일 해요. 후원수당은 매일 정산. 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후원수당을 이제 받으려면은 어떤 자격이 필요해요. 애터미는. 아, 그게 이제 에이전트라는 거야. 그래서 내 포인트, 내 이름으로 산 포인트가 어느 정도 돼야 후원수당 받을 자격이 된다 보시면 돼. 저분은 몇 분은 졸고 계시네요. 돈 되는 거 잘 들으셔야 돼, 지금부터요. 근데 몇 번 들으면 쉬워요, 개념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치약도 바꿔 쓰고, 칫솔도 바꿔 쓰죠. 자, 그러면서 내가 언젠가는 30만 포인트가 돼요. 자, 이거를 내 개인 포인트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들어가서 산 거. 자, 이 내 개인 포인트는 평생 누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즉, 안 없앤다는 거예요. 자, 평생 누적. 요거 개념이 중요한 거야. 평생 누적이라는 거. 요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자, 한번 쌓이면은 계속 쌓인다는, 안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내가 이제 에이전트라 그래서 어떤 나로부터 어떤 좌우에요. 좌우에 어떤 매출 PB가 일어났을 때 수당을 주는 개념이다. 보시면 돼. 그래서 자기만 평생 쓰면은 수당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애터미는 어떤 사람 그래서 회원만 쫙쫙 썼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바이너리 구조라 그랬죠. 자, 그래서 가입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구한테도 가서 가입은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매력이에요, 애터미는요. 자, 왼쪽에 이제 여러분들의 아시는 분 누구요? 친척. 자, 애터미는 대상이 누구냐? 만 20세 이상이면은 치약 바꿔 쓰고 샴푸 쓸 사람이면 다요. 사업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소비자를 우리는 내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모으는 거야. 애터미 제품을 쓸 소비자 다죠 뭐. 대상 아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쉽다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친척을 했어요. 바이너리 특징이에요. 자, 이쪽에는 이제 친척에서는 동창.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스폰서하고 꼭 얘기를 해서 이 회원을 배치를 시키는 것도 잘 배치를 시켜야 나중에 시너지 효과가 나요. 자, 이제 만약에 이렇게 회원 이제 가입이 된다 그럴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친척이 또 소개할 수도 있고 동창이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업자로 소비자로. 우선 소비자로. 소비자로. 자, 근데 여기 달려 있는 우에 스폰서라는 사람도 있죠? 자, 이 스폰서도 아는 인맥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바이너리의 특징은 나도 바이너리지만 이 사람도 바이너리겠죠. 이 사람도 두 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또 다른 인맥, 물론 일로 갈 수도 있지만 내 쪽으로도 올 수도 있네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맥 갖고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인맥이 겹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가다 보면은 이제 무한 단계는 뭐냐 하면은 막 가다 보니까 누가 연결했는지는 모르는데 어디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이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까 앞에 선 안석재 국장 저보다 설명 더 잘하죠? 예? 예. 그분은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저도 약 80명은 가입은 시켰지만 내가 직접 가입시킨 사람은 한 8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10년 정도 애터미를 했는데. 자, 근데 그 중에서 안석재 국장처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은 3명밖에 안 떠들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걸 하면은 다 나처럼 할 줄 아는 거야. 그거는 오해를. 여러분, 그거는 애터미 진실이 아니에요. 다 안 해요. 다 안 했는데 할 사람들을 사실은 따로 있어. 여러분처럼. 그래서 3명만 떠들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다 저는 용인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용인 살아, 동백 살았거든요. 그래서 안석재 국장이 속해 있는 센터는 신갈 탑이에요. 신갈이 거기에요.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아는 사람은 주로 그쪽에서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뭐 전국에도 많고요. 해외에도 몰라요. 어디로 나가 있는지도. 제가 다 들어가서 볼 수도 없으니까. 시간이 가다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다 보니까 이제 무한 단계는 뭐냐면은 자, 우선 수당 자체가 발생되는 거는 여러분 발생되는 거는 이 하위 매출이라 그래요. 내 하위. 하위 매출을 이제 매일 회사가 집계를 해 봐요. 자,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회원이 없으니까 조그림에서 자, 어떤 사람은 애터미 제품 한 10만 포인트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자, 어떤 사람은 이쪽에 5만 포인트 사는 이제 처음에 회원이 이제 몇 명 없을 때. 자, 그때는 아, 일단은 회사는 매일 정산을 해요. 그래서 저 그림에서 좌측 우측에 30만 포인트 4개 말고 하위. 하위가 30만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이따 뒤 그림에 나오는데 어떤 점수법이 있어요. 그 점수법에서 이제 돈을 주는데 수당은 이렇게 돼야 발생이 된다 이거예요. 30이 됐을 때. 근데 안 됐을 때는 안 주지만 안 된 거를 쭉 합해요. 아, 그래서 이게 30이 되면 그날 빙고해서 줘요. 그게 마감이 없어요. 무한 누적이라는 개념이에요. 기한에 상관없이 30만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이거예요. 아, 좋죠? 어, 참고로 저는 45일 걸렸어. 30만 포인트 양쪽에 모아지는데 45일 걸렸다고요. 예? 빨리 하셨어. 내가 봐도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제품이 그때는 30가지 밖에 없었으니까. 지금처럼 수만 가지가 아니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30만, 30만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다 없어지는 거야. 수당을 받았으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30이 돼야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근데 그게 이때 본인께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본인의 30만 포인트는 내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라 그랬죠. 자격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무슨 자격증을 한 번 따면 되지 또 따는 사람 봤어요? 무슨 얘기냐? 나는 30만 포인트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앞으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더라도 이제 여러분 이름으로 사지 말라는 뜻이야 이게.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애터미니까 들어봤죠. 여러분이 어떤 마트를 가든 어디에서 포인트를 했는데 여러분 이름으로 계속 사지. 여러분 이름으로 살 거를 딴 사람 이름으로 사주는 바보 있어요? 딴 데서? 근데 여기는 다른 사람 이제 30만 되고 나서 다른 사람 이름 안 사고 자기 이름으로 사면 바보라 그러는 거야. 이걸 못 들어봤기 때문에. 왜? 나는 끝났잖아요. 자격증이. 근데 내가 쓴 걸로 갖고 수당 주는 게 아니라니까? 내 하위의 포인트 갖고 수당을 주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제 어디로 사야 돼요? 밑으로.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서 사주는 거야. 그래서 애터미는 회원을 번호를 공유한다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가 똑같죠. 비밀번호가. 왜? 들어가서 그 사람 이름으로 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꼬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제부터는 친척. 즉 내 동생을 이제 회원 가입시켰더니 여기서 적극적으로 쓰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자기 것만 써요. 근데 여러분 수당 받기 위해서 이제 내 동생 이름으로 들어가 사야 되죠? 그렇잖아요. 자,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쓴 거하고 내가 쓴 거에서 이 사람도 30만 포인트가 됐네. 이런 사람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쓰는 거 이제 딴 사람 쓰는 방법 이제 그거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안 알려주면 이 사람은 계속 자기 이름으로 사. 그렇겠죠? 자, 근데 여기에 여러분 친구를 회원을 달았어. 그러면 이 사람 거 필요한 것도 이 사람 들어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이 사람도 30만 포인트가 되면 수당이 나와요. 결국은 6개월, 1년 가면은 물건만 제대로 써도 이 사람 수당밖에 여러분 해줄 수 있어. 자기만 써도. 왜? 이쪽은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쪽에 30만 포인트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물건만 써도. 그러면은 이때 이 사람의 남편, 이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이 사람 남편하고 자식을 다는 거야 이쪽에.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쓸 건 이제 이 사람 이름을 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만 써도 물건을 수당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후원 수당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30만, 30만 되면은 15점이라는 점수를 줘서, 이제 엔가라 그래요. 아, 그거는 간단해요. 엔가 계산하는 법은. 쉽게 얘기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날 하루로 정산한다 그랬죠?
그럼 그날 총 나눠줄 후원수당의 몫은 44%라는 돈이야. 그 매출 피배 맞죠? 그걸 가지고 그날 15점 받은 사람이 몇 명 이렇게 곱하면 돼. 15점짜리 몇 명 또 70만이면 30점짜리에서 300점짜리 몇 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총 나누는 거야. 즉 나눠가줄 총점으로 나누는 게 N가라 그러는 거야. 이해되죠? 굉장히 쉽게 풀었는데 빨리 이해하신 것 같으네.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맨날 틀려. 그래서 맨날 틀리잖아요. 맨날 44%가 틀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약 그게 4,000원 정도 형성돼 있다. N가가 44% 총 나눈 금액이. 그래서 4,000으로 계산하면 이게 6만 원이 되는 거고, 저는 7만 원 정도 받았어. 제가 할 때는 N가가 좀 높았어요. 근데 거의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제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형성돼 갈 거야. 근데 이게 매일 될 수도 있죠. 우리는 매일 되기를 원하는 거야. 즉 시간 지나서 여기서 소비자가 많아지면 그러면은 나는 매일 6만 원이라는 돈을 들어오는 거예요. 대신에 그거를 여기 보시면은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정산한 거를 가지고 매일매일 주진 않고 정산을 회사 입장 매일 해요. 근데 수요일 화요일 날 이거 된 거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돈을 받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매일 정산을 해야 돼. 자, 근데 시간이 가면은 이게 70만으로 커지겠죠? 이제 꼭 여기가 많아지면 그러면은 나는 이제 30점짜리에서 이제 N가를 곱하면 지금 한 12만 원 정도 될 거야. 대신에 본인 포인트 있죠? 이쪽 거. 이것도 평생 누적이죠? 즉 30만 포인트에 대해서는 내가 30만의 시장이 돼야 되지만 70만은 내 포인트가 70만이 돼야 돼. 이것도 누적. 그러니까 플러스 40만만 하면 돼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한 1년 정도 걸려요. 여러분 30만에서 70만 정도 이게 만들어져. 매일이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이쪽 거는. 그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150에 대해서는 또 내가 150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30만만 이해하고 있어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스폰서가 또 자기가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70만 정도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거에다가 또 머리에다 싸놔. 이해되셨어요? 아, 왜 스폰서는 또 계속 사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께 30만 포인트 안 돼 있어. 그럼 왜 스폰서가 어차피 자기 거 살 거면은 밑으로 포인트 넣어야 돼. 누구한테 넣어주겠어요? 아, 여러분한테 넣어주겠지. 여러분 이제 70만 돼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같이 이걸 하고 있으면 그걸 다 이해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240까지 해서 나게 240. 이거 1년 텀으로 하시면 돼. 1년, 1년, 1년. 근데 고민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건 아무 부담이 안 되니까. 자, 그 대신에 5천만 포인트에 대해서도 나도 5천만 원은 이건 억수로 부담되는 거예요. 2억 정도 되니까. 근데 나는 240만 포인트가 돼 있으면 내 시장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수당을 다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1년 만에 240만 포인트가 다 됐어요. 4개. 그거 이제 여러분 나중에 직급에 가서 이제 풀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년 정도 애터미 하고 나서 제가 모든 쓰는 포인트는 어디로 갔다? 밑으로. 평생 내가 밑으로 누구한테 사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스폰서들이 제대로 하는 사업자를 만났다면은 그분들이 돈, 포인트가 돈이거든요. 포인트 줄 테니까 그 포인트 받아가는 사람 데려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진짜요? 네. 근데 왜 가서 쭈삣쭈삣 얘기해? 예?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내가 돈 줄 건데. 여러분이 돈 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네. 맞죠? 네. 네. 쭈삣쭈삣 하지 마요, 그러니까. 네. 네. 다만 그들이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예? 네. 알면은 이거, 여기 알고 여기서 안 쓰면 바보도 한참 바보죠. 자, 그래서, 쭉 가시다 보면은 이제 상한선의 의미는 이제 5천만 대에서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당체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하우상박 개념은 뭐냐. 내가 30만에서 5천만, 약 160배 매출이 올렸는데, 원래는 정상적이라 합리적이라 그러면 수당도 그만큼 주는 게 맞죠? 매출이 그만큼 쓰네. 근데 여기는 20배 빼기 안 줘요. 이 이유는 어떻게 44%를 풀었는데 만약에 똑같은 노력분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120만 원, 130만 원 많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이쪽 분들한테 다만 30만 포인트라도 6만 원 들어가게 이걸 해준 거야.
원래 딱 44%를 똑같이 프로테즈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6만원을 못 가져가요, 사실은요. 그런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약자를 위한 구조로 보시면 돼. 왜? 이분이 돈이 제일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하우상박 개념이에요. 좋죠? 네. 그리고 상한선의 의미는 뭐냐? 이게 5천만 뒤에 포인트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당을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천만이 일어나든 1억이 일어나든 300점 빼기 점수를 안 주는 거야. 그게 상한선의 의미예요. 그래서 상한선의 의미는 여러분이 나중에 시작했어도 만약에 나로부터 5천만 포인트 나도 가면은 똑같이 먼저 한 사람 수입이 같아진다 이 뜻이에요. 대신에 이 파이는 커져야죠. 애텀이라는 회사가 파이가 안 커져. 맨날 요 1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상한선의 의미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맞죠? 왜냐면 이미 그 사람들은 다 가져가고 있잖아, 이 시장에서. 근데 애터미는 계속 커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매출을 잘 보시라는 거. 한 번도 매출이 안 떨어졌던 이유.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커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이 계속 커지니까 그래서 내년에 오는 사람도 여기 상한선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제가 되려면은 회사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모멘텀 어디서 가지고 있냐? 만약에 해외가 여러분들이 이게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 큰 수입 못 가져가요. 해외 시장이 어마어마해. 근데 내 인맥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인맥 가서 해외로 가는 거예요. 저도 한국 사람만 했다니까요. 싱가포르에서 더더군다나 서울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대만 사람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자, 상한선의 의미. 자, 그리고 후원 수당은 매일 정산을 하지만 이제 직급 수당이라는 건 뭐냐? 이제 이거는 보름치. 아까 20% 있죠? 회사는 빨간 걸로 쓸게요. 이건 이때부터는 팀 플레이를 잘 하셔야 돼. 이건 개인 플레이고. 후원 수당은 개인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의 매출 가지고. 자, 직급 수당은 1일 날, 2일 날, 3일 날, 4일 날 매일 회사는 요 20%를 띄어 놨어요. 아까 띄어 놓는다 그랬죠? 아까 20%. 그거를 보름치를 띄워놓은 걸 가지고 보름 동안에 어떤 이런 모양을 만든 사람한테 주겠다 한 게 이게 마케팅 플랜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후원수당, 저 직급수당은 어떻게 주는 거냐. 나를 기준으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도표로 설명할게요. 나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애터미 좌측과 우측이죠. 자, 좌측과 우측에 보름 동안 1일부터 15일 사이에 250만 포인트가 되더라 이거 어느 날. 될 수 있겠죠? 하루가 아니라 보름치. 요거는 그 기간만 합산하는 거예요. 16일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15일 동안 250만 판가 됐을 때 그런 사람을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 그래요. 그래서 보름 동안 회사는 뛰어났다 그랬죠? 20% 뛰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20%를 뛰어놓은 것 중에 10% 그거를 요 사람끼리 나눠 갖는 거야. 그게 판매사 직급수당이라 보시면 돼. 약 45만 원 정도 지금 나와요. 자, 그러면은 16일에서 말일 사이에도 또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되면 또 요게 또 주는 거야, 회사가.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 여러분들이 판매사를 대고 또 유지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200에서 300 정도 수입이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6개월이든 1년 만에 이게 계속 돼요. 그걸 오토 판매사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돈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연금성 소득이라 그러는 거고. 물론 저도 요 구간을 다 거쳐온 사람이죠. 저는 6개월 만에 됐어요. 오토 판매사가. 애터미에 미쳐서 하면 돼요. 저처럼 미쳐서 하면은 하루에 한 3명, 5명 매일 만나보세요. 그럼 무조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너무 구간이 저기에다 그래서 요즘에 회사에서, 또 프로모션을, 이건 이제 정식 직급은 아니에요. 250보다 중간에 150 정도 되면은 또 뭘 주겠대. 보름 동안에. 그게 세미 판매사 제도라는 거예요. 그건 12월 달까지만 한시적으로 해요. 무슨 얘기냐? 없었던 거야. 그러면 약 20만 원 정도 그걸 주겠다 그런 거야. 여기서 하면은 요거는 약 45만 원 정도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250이 됐을 때 요거 여기서만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할게요. 아까 왜 200만 원이 되냐? 200만 원 된다 그랬죠? 여기 최소? 어떻게 200만 원이 되는 거냐면은 250이 됐다는 가정 하에 보름 동안에 그러면 여기에 아까 30, 30에 대한 후원 수당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보름치라 그랬잖아요. 즉 30, 30 되면은 받고 없어진다 그랬죠? 얼마? 6만 원 정도 받고. 그거를 250이 됐다는 얘기는 한 8번 정도가 돼 있는 거야. 3, 8, 24. 보름 동안에.
그러면은 매주 화요일 날 두 주의 화요일이 걸쳐 있죠. 보름 동안에. 그래서 두 번 정도의 화요일 날 여러분한테 이 8번에 대한 후원 수당은 들어와 있어요. 이게 됐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6만 원짜리가 8번이니까 이것도 약 48만 원. 그죠? 아, 그래서 요거 48만 원에다가 아까 250에 대한 이 판매사 직급 수당 10% 판매사들끼리 이렇게 분배한다 그랬죠? 자, 그게 약 45만 원 정도 돼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90에서 100만 원 정도 치자고요. 요렇게 된 거야. 그러면 하반기에도 요게 됐다. 그러면 두 번 된 거죠? 그래서 200만 원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됐어요? 네. 예. 그게 이제 판매사 수당이고, 자, 판매사가 목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거는 이 직급 수당을 이해할 거는 이 팀장이에요. 팀장. 팀장은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 사업을 전개하는 거예요. 팀. 그래서 좌측과 우측에 나와 같은 판매사 두 명이 나오면은 팀장 그러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명의 판매사가 이제 거느린 사람을 팀장.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5%를 또 가져가요. 아, 요 10%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아, 근데 요거는 가져가는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요거보다 많아요. 당연히 많겠죠? 아, 요거 가져간 사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이 되면은 이제 좌우됐을 때 약 400에서 1000만 원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그 두 배수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제 그때부터 쉬워지는 건 뭐냐면은 팀장 정도 되고 밑에 판매사 정도 되면은 그분이 또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겠죠? 아, 그게 이게 이 사업의 매력이에요. 아,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전부 내 거예요. 그분들이. 아까 안 국장님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게 전부 제 거라고요. 이 사업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남의 노력이 내게 될 수 있는 거. 물론 그 사람을 이 노력을 내가 편취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자기 건 자기 거대로 가져가되 내가 정보 준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든 노력한 게 내 거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도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지만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배 아파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아, 이것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일이. 맞죠? 네. 예? 예. 자, 그래서 오다음부터 이제 두 명씩 이제 이렇게 배출이 되면은 이제 한 직급씩 이렇게 해가서 총 임페리얼까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임페리얼 받는 사람은 이제 직급 수당까지 합한 거예요. 네. 아, 후원 수당은 상한선으로 약 3천만 원 빼기 안 돼요. 지금 만 원이야. 예? 직급 수당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사업을 크게 보셔야 돼. 예. 직급 수당이 크죠? 네. 후원 수당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엔가에서 계산하면은 한 달에 만 원이야 3천만 원이라고요. 근데 여기 되면 1억까지 잡혔잖아. 그럼 직급 수당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제 요 그림은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아니, 저도 지금 한국에서만 했다니까요. 신갈 그것도 용인. 예? 거기서 해갖고 막 서울로도 가고 부산으로도 가고 제주도로 가고 해외로 가더라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쓴 것들을 100% 나한테 포인트가 올라와요. 하나도 안 빠지고. 이것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100%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 모든 쓴 거에 대해서. 그런데 해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비전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만 조금 알려줬고 해외는 알려졌겠어요? 안 알려졌겠어요? 제대로. 예. 아자몰 조만간 대만에도 아자몰이 만들어진대잖아요. 예? 예. 다 만들어져요. 미국도 미국형 아자몰이 단 거기에 가서 이제 시간이 가서 애터미 회원이 많아야 돼. 그래야 그 나라 삼성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나라 전자제품 회사가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예요. 왜? 제품이 좋고 싸서 회원이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거예요. 저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대만에 회원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대만 아자몰에 가서 그 나라 전자제품을 사면 내 포인트가 100% 올라온다고요. 이거 진짜 이해됐어요? 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알면은. 절대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나만 써. 나만 쓰고 그냥 알리기만 하고 있으라고요. 예. 그러다 보면 여러분처럼 알아듣는 사람이 와서 이걸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요거는 뭐냐? 토종 다단계 네. 기업 애터미의 보세요. 성장세가 나중에 무섭습니다. 해외 이렇게 진짜 터지고 있다. 창립 13년 만에 국내 네? 시장뿐 아니라 자, 그리고 직급을 가면은 어떤 프로모션으로 한 번 주는 수당 이건 프로모션 수당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한 번만 줘요. 이렇게 현직으로. 그래서 임페리얼까지 하면 10억 13억 6천
300만 원이 여러분이 한번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 금액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임페리얼이 되면은 매달 1억은 나오고 매달 1억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건 또 별도로 주는 거. 이것만 해도 큰 돈이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이요. 한 1000명 가까이 돼야 월 1000만 원 이상 정도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매달 나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할 때 20명도 안 됐었는데 이게 자꾸 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별다른 사람 없어요. 그냥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애터미를 먼저 안 겉보기 없는 거야.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맞죠? 예? 네. 그래서 쭉 다 이런 분들이에요. 성공하신 분들이. 그냥 여러분 주변이잖아. 우리잖아요. 다. 뭐 가정주부, 트럭 운전기사. 왜요? 그냥 다 생필품 쓰는 사람이니까.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성공했지? 다 생필품 쓰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평생 쓰는 걸 가지고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는 이제 2015년 8월 달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 거예요. 딱 2년 반 정도 진행해 갖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요게 저예요. 저 같아요? 그래서 2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1000명 정도 되더라. 이거예요. 리더스 클럽 이상이. 앞으로 계속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게 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야. 저 밖에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임페리얼 되면은 이렇게 이번에 11번째. 자, 이렇게 10억을 치는 지게차가 준다 그랬죠? 지금 입장하겠습니다. 박수만 쳐야 돼요. 나도 여기 돼야 돼요. 애터미의 네? 약속. 네, 여기 가는 거예요, 다. 임페리얼 마스터 현금 프로모션을 위한 이게 누군 되고 안 되고가 아니야. 그 약속대로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수당 나온 거예요. 45일 만에 7만 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2012년 3월 달부터 했거든요. 근데 4월 17일 나왔죠? 45일 걸렸다고요. 뭐가? 30만 포인트 모아지는데. 아셨어요? 자, 근데 이제는 매주 나오잖아. 매주. 매주 나오죠? 8일, 15일, 매주 화요일 날. 이제 일주일마다 30만 포인트가 되더라 이거야. 근데 어떤 주는 또 14만, 이거는 30만 포인트가 두 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주는 또 21만, 이거는 30만 포인트가 세 번 된 건고. 이해되세요? 근데 그 다음 주는 또 안 될 수도 있어. 처음에는 이렇게 돼요. 왜 계속 물건 쓰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늘더라 이거예요. 늘었죠? 자, 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이거란 말이에요. 축적되면서 느는 거야. 조금씩. 자, 그러면서 1년 반을 지나면서 10배가 는 거고. 70만 시키잖아 이제는요. 이제 그 다음에 70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20만도 나오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3년 차에 1억 1,400이 들어온 거야. 예? 예. 근데 매달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이 수입이 이제 계속 커져요. 이렇게 되고 1억 8천, 뭐 2억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제 수익 곡선이에요. 이렇게. 아, 요거 이제 팀이 이제 왕창 뭉쳐갖고 야 이번에는 우리가 직급을 한번 도전하자. 아, 이제 직급 이제 하는 것도 있어요. 직급하면서 조직이 커져요. 포인트가 내려가니까. 에? 나는 제품을 이제 내가 쓸 거 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제품을 쓸 사람들을 이제 내가 확보가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제품으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 여러분 이제 나중에 스폰서들한테 배우시면 돼. 그래서 직급 도전할 때 이렇게 수당 결국은 이거 한 행위는 직급 도전하는 행위는 내가 이게 만약에 직급 도전을 안 했으면 맨날 여기서 허허벅덕거렸을 거예요. 직급을 도전하면서 내가 밑으로 어떤 사람을 또 자극시킨 거야. 포인트 누면서 같이. 그러면 그 사람이 더 관심 갖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때보다 이때가 더 커졌죠. 아, 요거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요때 내가 본부장을 했을 거야 아마. 수입이 왕창 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제 수익 곡선이고요. 하여튼 뭐 들어주셔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앞으로 애터미가 커가는 그림이야. 지금 여러분 요때 애터미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 사업은 여러분이 앞으로 비전을 보고 와 이게 왜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이 분명 확인하시고 마케팅은 그냥 회사하고 약속이니까 이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케팅도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우리들이 돈 가져가게 쉽게 해놓은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강의는 오늘 마치겠고요.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참고로 다음에 쓰실 분은 제가 아시는 분은 아닌데 또 제게 그 사람께 다 가요. 제가 직접 아시는 분은 아니야. 근데
저분을 통해서 나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내 모든 거를 또 다음에 쓰시는 저희 총장님이 다 가져갑니다. 제가 배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안 아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